안녕하세요, 권기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영양제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유통기한이 좀 지났어도 먹어도 되는 제품,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제품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 새해가 밝았죠?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이렇게 새해가 되거나 절기가 바뀌면 집안 정리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꼭 나오는 게 바로 사놓고 먹지 않은 영양제, 아니면 개봉해서 조금 먹고 놔둔 영양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어떡하시죠? 유통기한 확인하시죠? 뭐 이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여튼 유통기한 확인하시잖아요. 확인하시고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버리지 않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 단 한 번이라도 개봉을 했던 제품이라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버리시는 게 맞고요. 특히 방바닥에 보관했던 제품들, 겨울철에 보일러 틀죠? 그런 제품들은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개봉 여부와도 상관없이 버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변질되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제품 종류별로 말씀드리기 전에요, 영양제 유통기한 혹은 소비기한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 몇 가지랑 이래서 유통기한 혹은 소비기한이 중요하구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은요, 제품이 만들어진 날이나 완제품으로 포장된 날부터 유통기한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들을 혼합하는 과정부터, 이때부터 유통기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료들을 혼합한 날이 제조일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의 유통기한은 1년 반에서 2년이고요, 아주 가끔씩 뭐 3년짜리 제품도 있는데 해외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의 유통기한은 대부분 3년입니다. 근데 저는 이 3년은 좀 너무 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들도 각각의 유통기한이 있는데, 완제품의 유통기한에는 이 원료의 유통기한들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비타민C 원료가 있는데, 그 원료로 오늘 비타민C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의 유통기한은 오늘부터 2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료의 유통기한은 오늘까지인데, 제품의 유통기한은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이상한 이야기. 그래서 실제로 몇 년 전에 식약처에서 앞으로 제품의 유통기한은 사용된 원료들의 유통기한 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날로 설정한다 라는 법안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현실성이 매우 떨어져서 무산됐습니다. 10가지 원료를 사용해서 오늘 제품을 만들었는데 10가지 원료 중에 한 가지 원료의 유통기한이 내일까지라면 오늘 만든 제품의 유통기한을 내일까지로 정하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어쨌든 완제품의 유통기한을 정할 때 원료의 유통기한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마다 어떤 제품은 1년 6개월, 어떤 제품은 2년, 어떤 제품은 3년이기 때문에 제품 구매하실 때요, 유통기한보다는 제조일자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건 판매업체에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제품을 개봉해도 유통기한 이내면 그냥 먹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개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에 써있는 보관시 주의사항이 지켜졌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개봉을 하셨으면 빨리 드셔야 해요. 특히 병포장 제품들 중에 정제나 경질캡슐 제품들은 6개월, 병포장 제품들 중에 연질캡슐 제품은 개봉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저는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제품 종류별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흔한 정제 형태 비타민 미네랄류는요, 개봉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유통기한이 한두 달 지나도 드셔도 됩니다. 다만 천연 비타민 같은 것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다음으로 유산균 제품들은요, 캡슐이든 스틱 제품이든 이건 유통기한과 상관없이 만들어진 지 1년이 지났으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유통기한 이내라고 하더라도요, 살아있는 균은 거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냉장 보관된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좀 임박하거나 조금 지났어도 드셔도 됩니다. 다만 빨리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메가3를 포함한 연질 캡슐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질 캡슐은요, 모든 제품에 기름이 들어갑니다. 오메가3에는 정제어유, 이것도 기름이죠. 오메가3가 아니더라도 밀크시슬, 프로폴리스, 코큐텐, 루테인 같은 제품들도요, 이런 연질 캡슐 형태로 만들어지면 대두유나 포도씨유 같은 기름이 쓰이는데요, 문제는 이런 연질 캡슐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미세한 구멍으로 공기와 습기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공기와 습기가 통하면 캡슐 내부의 내용물이 변질되거나 산패될 수 있겠죠. 보통 이런 산패 이슈는 오메가3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모든 연질 캡슐 제품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연질 캡슐 제품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품을 어떻게 포장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유통기한 지난 연질 캡슐은 개봉하지 않았어도 절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버리기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굳이 연질 캡슐 제품을 포장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병포장 제품인데 유통기한이 지났다, 무조건 버리시고요. 병포장 제품인데 개봉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이것도 무조건 버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음 PTP 포장 제품,
이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이런 PTP 포장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포장 재질을 잘 보시라고. 포장 재질이 PVDC 플러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 당연히 드셔도 되고요. 유통기한이 지났다? 버리시고요. 그런데요, 포장 재질이 PVC 플러스 알루미늄이다, 이건요 유통기한이 지났다? 당연히 무조건 버리시고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저는 개인적으로요, 만들어진 지 1년 지난 이런 PVC 플러스 알루미늄 제품은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 그런 거 안 먹거든요. 자, 이번 시간 제품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사실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그런 제품을 먹는다고 해서 죽진 않아요. 다만 변질된 제품 혹은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큰 제품을 굳이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의 유통기한이 지났다, 단 하루라도 지났다는 것은 저는요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품 구매하실 때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 확인하시는 습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애초에 많이씩 사지 않고 구매하신 제품은 빨리 드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홈쇼핑에서 막 12개월분 막 한꺼번에 주문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남이었습니다.